안녕하십니까. 뽀요뽀요 뉴스 앵커 뽀로로입니다. 오늘은 첫 소식부터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뽀요뽀요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 뽀롱뽀롱 마을의 크롱씨가 잠만 자고 놀기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패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패티 기자! 저는 지금 잠만 자고 놀기 세계 신기록을 세운 크롱씨와 함께 있습니다. 불굴의 크롱 씨는 지금도 안 자며 신기록을 또다시 쓰고 있습니다. 크롱 씨, 크롱 씨, 왜 이런 힘든 도전을 하시는 거죠? 크롱. 자는 건 싫고 계속 놀고 싶어서라고요. 그럼 자고 아침에 다시 놀면 되잖아요. 크롱. 아침까지 기다리기 힘들다고요? 그래도 안 자면 너무너무 졸릴 텐데. 크롱. 해가 져도 얼마든지 놀 수 있어.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잘 봐. 기대하시라. 자. 우와, 진짜 밝아졌다. 에헴, 이제 밤새도록 놀 수 있어. 이야, 신난다. 역시 애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이잖아. 얘들아, 같이 놀자. 얘들아, 그럼 조금만 더 놀고 집에 들어가는 거다. 알았어, 걱정 마. 아침이 밝았어요. 밤새 논 친구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졸려. 크롱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에디의 야간 조명 덕분에 다른 친구들도 안 자고 같이 놀아서 정말 신났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 피곤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크롱은 잠을 안 자고 놀기로 결심했다고 하네요.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이렇게 졸려도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기록을 위해 계속 놀고 있는 크롱씨. 그런 크롱씨를 응원해. 크롱씨! 크롱씨! 정신 차리세요! 크롱씨! 역시 신나게 잘 놀려면 잠도 잘 자야겠네요. 지금까지 해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꿈 꿔요, 크롱. 아, 이렇게 자는 건가요, 크롱? 좀만 더 참았으면 우주 신기록도 세웠을 텐데.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잠자면 좋은 점도 있죠. 바로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럼 잘 자고 잘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자기 전문가 포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잠을 푹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게 좋아요. 그럼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잘 올 거야. 따뜻한 우유랑 폭신한 인형도 도움이 되고요. 그럼 난 노래를. 그리고 자장가. 하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요. 그래, 동화책이 좋겠어.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님이 살았어요. 왕자님은 또 책을 읽는 것도 푹 자며 멋진 꿈을 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좋은 꿈을 꿀지? 뽀로로 앵커는 오늘 밤에 어떤 꿈을 꾸고 싶나요? 저는요, 슈퍼 영웅이 되는 꿈을 꾸고 싶어요. 그럼 자기 전에 슈퍼 영웅 동화책을 읽으면 되겠네요. 동화책 주인공이 저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서 읽어보세요. 어디까지 했어? 그게 아직... 슈퍼뽀로로 하고 슈퍼크롱이 주인공이란 거 말고는 없어. 어, 나도 할래! 슈퍼패티! 나도 빠질 수 없지! 슈퍼에디! 그럼 나도! 잠깐! 슈퍼 영웅들은 초능력이 하나씩 있어야지. 맞아. 그럼 슈퍼 뽀로로는? 아! 슈퍼 뽀로로는 어디든 재빠르게 날아갈 수 있어. 그럼 너는? 크롱. 엄청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초능력? 그 멋지다 크롱. 너희들은? 아! 슈퍼포비는 힘이 무지 세서 무엇이든 들 수가 있어. 자, 응? 슈퍼에디는 머리가 좋아서 뭐든지 순식간에 만들 수 있지. 뽀록뽀록 특공대 비행기를 만들었어. 슈퍼패티는 슈퍼영웅 뽀로로와 친구들 이야기 재밌겠죠? 모두 초능력도 갖고요. 우와,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잠자기 전문가 포비 박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 씨. 잠잘 때 꾸는 꿈도 있지만 안 잘 때 꾸는 꿈도 있죠. 경찰이 되고 싶은 꿈, 공주가 되고 싶은 꿈, 요리사가 되고 싶은 꿈 말이에요. 이번에는 친구들의 꿈을 들어보고 꿈 상담가 푸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포비 박사님 또 나오셨네요. 포비라니요? 전 푸바, 푸바입니다. 정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이라뇨? 푸바 선생님, 그럼 먼저 친구들의 꿈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실까요? 저는 세계 최고의 로봇을 만들어 유명해질 거예요. 슝! 에디 박사의 발명품 발표 회장이 나와 있는 팬티 기자입니다. 박사님, 오늘의 발명품은 무엇인가요? 만능 로봇입니다. 보여드리죠. 저게 만능 로봇인가요? 그렇습니다. 루피앙 작동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청소부터 하겠습니다.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로봇의 또 다른 장기를 보여드리지요. 루피형, 이번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정말 연주를 하네. 같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멋진 꿈이군요. 네. 그럼 먼저 로봇을 이해하기 위해 로봇 춤을 추세요. 자, 나처럼 움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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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키 띠리디리 띠리디디디 나는 로봇 푸바 로봇 푸바 움치키 움치키 띠리디 띠리리.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띠리리 물론 이죠. 띠리디 띠리리. 아, 그럼 나도 띠리띠리. 그럼 다음 친구 만나보시죠. 다음 친구. 아, 저는요 키가 아주 커지면 좋겠어요. 내 친구 포비처럼 키가 큰 새가 되고 싶어요. 난 포비 너처럼 커지는 꿈을 꿀 거야. 내가 이렇게 커지면 정말 멋질 것 같아. 그래서 그네도 직접 타보고 싶어요. 아하, 우와, 정말 커졌다 커졌어. 그네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으차, 으차. 아휴, 하나는 박았고. 포비야. 응? 해리, 어디 갔다 온 거야? 아까 안 보이던데. 아까? 그것보다 내가 도와줄게. 너 포비처럼 힘도 세지고 싶어요. 그럼 하잖아. 망치질 같은 힘든 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 자, 갑니다. 이런 문이 부서져 버렸네요.
키 크고 힘센 포비는 참 멋진 친구군요. 네. 그럼 다음 친구 만나볼까요? 에? 아, 해리는 조언 안 해주시나요? 어? 아유 깜빡했네요. 아, 보비처럼 되는 건 어려울 텐데. 뭐 보비처럼 많이 먹고 많이 많이 잔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자 이제 다음 친구. 저는 핑크가 정말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전 핑크가 되고 싶어요. 들어보세요, 루피의 핑크송. 물론이죠. 어? 꿈은 몽땅 다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선생님? 제 생각에 핑크송을 하루에 10번씩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가 좋아, 핑크 될 거야. 지금까지 포비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 푸바라니까요, 푸바. 지금까지 푸바 선생님이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해요, 뽀로로. 아무리 봐도 포비 같은데. 저거 포비야, 포비. 이번에는 타이어 리포터가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리포터! 네, 타이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긴급출동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부터 그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어? 화재 발생! 화재 발생! 화재 발생! 자동차 전시장에 불이 났어! 빨리 출동해줘! 알았어! 알았어.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더니 여기요, 여기! 왜요? 걸어볼 옥상에 사람이 남아있어! 나에게 맡겨! 잡았네. 자, 어서 타세요! 정말 고마워! 그리고 소방관이 꾸민 친구들은 소방관 체험을 해보세요! 소방관 아저씨! 준이야, 불이 나서 화재 공중기가 울면 불이야! 외치면서 대피해야 돼! 불이야! 불이야! 연기가 가득할 때는 몸을 숙이고 옷으로 코와 입을 막아야 돼! 탈출! 탈출 성공! 화재 시 탈출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멋진 특수차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멋진 소방관을 꿈꾸는 친구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다여였습니다. 이번엔 친구들 누구나 참여하는 나도 TV 속 주인공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옆집 친구와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큰자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뽀요뽀요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뽀로로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주에 만나요!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